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화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시 상황과 맞먹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 잘 대처해 주시는 우리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8대 전반기 의정 마무리 시점인 이번 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핵심이었다고 생각되는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으로 세 번째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시정 내용, 그것은 바로 예산의 2월 불용 전용 등입니다. 물론 정해진 이 법규 명령에 따라 2월 전용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법령에 따라 절차 상의 하자 없이 이루어진다면 자체 감사나 상급 기관의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의 2월 불용 전용은 정부 예산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지만 탄력 있는 행정과 예산의 운용을 위해 예외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화성시 공직자들께서는 앞서 말한 예외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해보셨나요? 물론 예산 수립 시 그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고민하여 수립하셨을 겁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아주 예외적인 변수 또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 및 광역과 예산 성립 시기와 맞지 않아 연말에 교부되는 국도비 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공직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 수요를 파악하는 예산 수립의 기초작업에 대한 고민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거쳐 예산을 수립하여 이 같은 문제점들이 감소하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의장님을 포함한 화성시의 21명의 의원님들은 현재 인구가 85만 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차세대 메가시티로 발돋움하고 있는 화성시의 행정 전반을 살펴 입법활동을 하고 약 3조 2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시민 85만 명을 대신한 21명의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화성시의 많은 재원을 심의하고 행정의 전반을 살펴 입법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21번의 의원님들의 요구에서 제출해 주시는 자료에 의존하는 방법이 현안을 파악하는 데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누락되거나 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시민의 피해를 돌아갑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자료들의 내용이 충실하다면 정확하고 구체적이라면 그것 또한 곧바로 시민의 만족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민에 대한 예산 편성, 고민에 의한 예산 집행,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직의 효율과 직결되는 조직과 인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직자들에 대한 인적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공직자에 대한 경력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화성 시민으로부터 중요한 세금을 징수하고 그것을 다시 예산으로 분배하는 일선의 공직자들이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정원 관리 수준이 아닌 공직자 개인의 역량감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화성시 공직 내부의 문제 같지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직결되는 큰 파급 효과가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숙고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화성시 의회도 앞으로도 변화되는 화성시의 공직자에 대한 인적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